추적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북한 독재 정권입니다. 또 6.25 전범이면서 칼기, 천안함, 수천 번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북한과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평창올림픽이 북한 괴뢰 정권에다가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평양올림픽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통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은 또 인공기에 대한 화형식을 가진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에서 이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 탄압이고 정당에 대한 탄압입니다. 물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주사파 정권, 또 친북 토착 빨갱이 세력들로 봐서는 대단히 아프겠지만은 우리의 주적은 분명하게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고, 북한의 2300만 인권을 유진하고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고 탄압하는 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은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을 한 걸음이라도 더 당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투쟁을 해온 것입니다. 정권의 신여로 전락한 검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러한 정당활동, 정치활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원진 대표님 힘내시라고 더 크게, 더 힘차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